어머니. Why? 인터뷰 좀 할게요, 인터뷰. 자, 어머니. Why? 딸내미가 지금 성형에 대해서 좀 말이 많은데 성형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하고 나니까 이쁘긴 이쁘다. 하고 나니까 이쁘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성형 괴물이라고 욕을 듣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많이 했냐? 많이 하지 않았죠. 그치, 나 얼마 안 했죠. 얼마 안 한 게 아니라. 근데 그런 얘기 나가면 안 좋지. 아빠한테 가. 오늘 인터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빠 혹시 딸내미가 성형한 거에 대해서 큰 불만이 있으신가요? 아빠가 생각하기에는 사용하기 전에 얼굴이 아빠는 훨씬 더 예쁜데 성형을 해서 자기가 스스로 자기 얼굴에 만족할 수 있으면 그러면 되는 거지. 맞아. 인터뷰 훌륭하게 마무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자씨 주인님 얼굴이 혹시 그전과 많이 다른가요? 그전과 많이 다른가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 미우드, 제위보유입니다. 앞서 제 인터뷰 잘 보셨나요? 제가 요즘 많은 오해를 받고 있어요. 무려 저보고 그놈의 성대라는 댓글이 한 500개? 1000개는 넘는 것 같아. 그래서 오늘 내가 이 오해를 풀기 위해서 이 영상을 켰고요. 메이크업 하면서 그래! 나 성대다! 라는 느낌으로 한번 네 머리부터 발끝까지 한 제 성형 시술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많은 오해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저는 사실 그렇게 성형을 많이 하지 않았어요. 누군가보다는 정말 많이 한 사람일 수 있지만 누군가보다는 그렇게 안 한 편이 될 수도 있는 그 정도 딱 적당한 선에서 성형을 멈췄는데 왜 자꾸 그런 성계라는 댓글이 눈에 띄는지 참 알 수가 없네요. 사실 저는 그 성계라는 댓글에 뭐 그렇게 상처를 제대로 받는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뭐 궁금한 사람이 많나 보다 뭐 다 나에 대한 관심이겠지 하면서 한번 쿨하게 넘겨보려고 해요. 그렇게 해서 한번 요 영상을 찍게 된 거고요. 외모에 대해 관심이 많았던 girl 소녀였어요. 그래서 사실 중학교 때부터 많이 외모를 좀 가꾸는 편이었거든요. 제가 이 말 하면서도요 제 중학교 때 얼굴이 떠올라서 너무 모순덩어리 같아가지고 순간 웃겼어. 제가 중학교 때는 좀 통통한 편이었어요. 방금 스쳐 지나간 그 중학교 과거사진 다들 눈 깜빡할 사이에 많이 보셨죠? 네, 저는 좀 통통한 편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엔 사실 성형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때 당시 할 수 있는 최고의 성형이 사실 다이어트잖아요. 그래서 저는 다이어트를 엄청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잘 먹고 아주 사냥 잘하고 다니는 부엉이 같던 모습에서 고등학교 들어가자마자 이제 좀 빼가지고 날렵한 부엉이 그대로 부엉이 느낌이 있었어요. 그대로 약간 얼굴이 이렇게 아빠 닮아가지고 약간 이렇게 부엉이 같던 모습이었죠. 근데 저는 그때 당시에 제가 되게 귀엽고 사랑스럽게 생긴 줄 알았어요. 사실 지금 봐도 그래요. 귀엽고 사랑스러워요. 그냥 그때 당시 흑역사가 많았을 뿐이지. 사실 고등학교 들어가자마자 이제 외모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눈을 뜨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혼자서 아쉬웠던 부분들이 막 보이잖아요. 게다가 그때 당시 아이돌들이 장난이 아니었다고. 라떼는 말이야 그때 당시 나왔던 아이돌이 막 FX 크리스탈 있죠? 소녀시대는 뭐 다 이쁘고 그래 수지 막 나오고 라떼는 94년생 라인이 유명했어요. 지금은 장원영 씨 그 03 라인인가? 04 라인인가? 근데 그때는 94 라인이었다고. 아무튼 되게 예쁘신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나는 진짜 그냥 살만 빼고 되게 만족스러웠는데도 아쉬운 부분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처음으로 아빠한테 쫄라봤던 게 쌍수였어요. 저는 쌍수를 10년 전에 했어요. 근데 여러분 웃긴 게 뭔지 알아요? 쌍꺼풀 수술을 하게 된 계기가 사실 저희 아빠가 은근히 보수적이셔서 핸드폰도 늦게 사주고 그랬거든요. 진짜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돼. 나 핸드폰도 없을지 없지. 귀 뚫는 것도 싫어했으니까 쌍꺼풀 수술은 아빠에게 거의 뭐 출가 소식 같은 거와 마찬가지였죠. 아버지 절 다 키워주셨으니 이제 소녀는 그만 집을 나가보겠사옵니다. 이런 통보와 거의 비슷한 수준의 통보였던 거예요. 근데 아빠와 어떻게 딜을 했냐면 제가 그때 미국 유학을 가지고 딜을 했어요. 아빠 입장에서는 그래 유학 가면은 내가 해주겠다 이거였고 저는 사실 쌍수가 목적이었지 유학이 목적이 아니었으니까 쌍수 소리만 듣고 유학은 당연히 가지 아빠 알았어 나 유학해줘 그럼 대신 쌍꺼풀 수술을 제대로 좀 앞트임까지 할게 해가지고 제가 의사 선생님이랑 상의를 잘해서 내 아버지와 앞트임까지 딜을 보는 걸로 마무리를 해서 그때 고1 때 앞트임과 쌍수를 했습니다. 그렇게 쌍수와 앞트임을 마치고 나는 바로 2개월 후에 고등학교 유학을 가게 되는데 나는 막 멍이랑 붓기가 잘 안 빠지는 스타일이라서 그때도 멍을 막 달고 간 거예요. 그래서 미국 학교 입학하자마자 학교 친구들이 막 왜 눈에 멍이 들었냐면서 너 무슨 일 있냐면서 아니면 아이섀도냐고 막 나한테 그랬었는데 아무튼 그때는
살짝 민망했지. 근데 어떻게 웃어 넘겼지. 나는 영어도 모르는 컨셉이었고 진짜로 영어를 몰랐으니까. 그래서 대답을 못했어. 아무튼 잘 넘어갔지 그때. 그리고 요 눈앞에 흉터는요, 제가 사실 이거 쇼츠나 영상에서 막 말해주는 분들이 많은데 이거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사실 저는 불편한 거 별로 없고요. 고1 때 앞트임하고 나서 그 새살 올라올 때 되게 가렵잖아요. 그거 가려울 때 절대 긁으면 안 되는데 저는 그냥 빠꾸 없이 그냥 긁어버렸거든요. 아니 못 참으면서 긁어버렸거든요. 그래가지고 난 흉터예요. 신기하죠? 인체의 신비. 저 그렇게 쌍수하고 고등학교 시절 잘 보냈어요, 여러분. 쌍수로 만족하고 지내다가요. 이제 20살 되니까 슬슬 내 얼굴형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저번에 한번 유튜브에서 풀었었거든요. 그거 영상 자세히 참고하시면 좋아요. 제가 사각턱 보톡스를 그때 맞았고요. 사각턱 교근이 좀 비대한 편이어서 사각턱 보톡스만으로도 친구들이 막 무슨 턱 수술 턱 깎았냐면서 되게 날렵해졌다며 살이 빠졌냐며 막 그랬었어요. 그렇게 사각턱 보톡스는 되게 만족스럽게 했고 사각턱 보톡스는 진짜 얼굴이 너무 작아져서 만족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한 4-5년 반복해서 맞다가 25살쯤 됐을 때 제가 울세라를 받게 돼요. 사실 울세라는요 제가 좀 빨리 받은 편이에요. 울세라는 보통 막 20대 후반에서 30대부터 시작을 한다고 하는데 저가 되게 빨리 받았어요. 그래서 약간 후회스럽긴 한데 왜 후회하냐면 그때 너무 효과를 잘 봐서 계속 하게 되잖아요. 사람이 한 번 효과 본 건데 이거를 어떻게 계속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울세라는 꾸준히 1년마다 한 번씩 하고 있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돈이 일찍 깨진 것 같아서 후회스럽습니다. 그리고 바로 입술 필러를 맞았어요. 울세라와 함께 하이코 했다 그때. 그 다음에 필러까지 맞았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 효과 봤죠. 그때 울세라랑 코랑 입술 필러까지 함께 맞아가지고 화관이 아예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사실 그때 되게 만족스럽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후회하는 게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입술 필러예요. 제가 입술 필러를 엄청 후회합니다, 여러분. 입술 필러를 그때 너무 과하게 넣어주셨었어요. 사실 코랑 이런 물세라는 되게 마음에 들었는데 효과를 많이 봤으나 입술 필러는 진짜 와 최악이었어요. 너무 무겁고 비대하게 넣어주셔서 그때 당시에 막 유튜브 영상 보면 입술이 되게 크거든요? 저 입술 필러 무슨 1리터 넣은 사람 같다. 그런 의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사실 실제로 보면은 그래도 자연스러웠는데 영상에서 보니까 원래 더 뭐가 커 보이잖아요, 화면 속에서는. 그래가지고 더 심하게 입술이 커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후회했고 또 녹이는 것도 약간 아플 것 같고 더 후회스러울지도 몰라서 일부러 또 냅뒀어요, 제가. 그게 한 1년이 가더라고요. 입술 필러는 진짜 다 빠지는데 1년 반까지 걸린 것 같아요, 저는. 아니 입술 필러는요, 여러분 요즘은 좀 많이 안 하는 추세인 것 같아요. 제가 했을 때는 진짜 입술 필러가 유행이었어요. 그래서 다들 막 놀렸잖아요. 듀 입술이라고. 듀. 근데 진짜 그때는 그만큼 좀 입술 필러가 되게 유행하던 때라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하니까 저도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했어요. 그때 당시엔 후회했는데 지금은 후회는 안 합니다. 뭐 한번 해봤으니까 그게 어떤 느낌인지 알잖아요. 아무튼 저는 그 25살 이후로 1년마다 울세라만 받고 무럭무럭 자라다가 딱 결심을 하고 맙니다. 드디어 칼을 대는 순간이 왔다. 나에게 이제 칼이 와도 괜찮겠다. 그게 바로 코 수술이에요, 여러분. 저 코 수술 DM 많이 받습니다, 진짜. 근데 제가 의료법 때문에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는지 너무 조심스러워서 사실 그런 DM을 좀 피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이 부분 그때 DM 해주셨던 분들이 많이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병원은 제가 정확하게 딱 찍어서 못 말씀드려요. 아무리 DM을 주셔도. 사실 코는요, 제가 했던 병원이라도 여러분에게 잘 맞는 곳을 가야 돼요. 원래 코 한 분들 말이 그런 말 있거든요. 코는 한 3번 해봐야 된다고. 그러니까 3번 해야지 지코가 된대요. 그 아무 노래 부른 지코 말고. 왜 대그리 다운돼 있어? 뭐가 문제야? 세상인데. 사실 첫 번째 수술은 사람들이 겁이 나가지고 이제 저만 해도 선생님한테 자연스럽게 해주세요. 절대 과하게 하지 말아주세요. 했는데 이제 선생님이 사실 자기 마음대로 네 얼굴에는 이만한 코가 어울려. 그래서 주먹코를 딱 박아주신 거예요. 제가 원한 코는 마늘코였는데 예를 들면. 그래서 지금 저는 주먹코를 받았는데 아니 글쎄 이게 너무 제 눈에 괜찮아요. 저는 만족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게 구부러지거나 이렇게 찌그러들지 않는 이상 염증이 나지 않는 이상 다신 칼을 안 댈 거예요. 저 같은 경우 선생님한테 겁이 나니까 그래도 뭔가 자기 코 잊어먹고 싶지 않잖아요. 뭔지 아시죠? 내 본래 코 없어지면 좀 슬프잖아요. 그런 마음에 선생님한테 첫 코 할 때는 다 자연스럽게 해달라고 하거나 아니면 너무 과한 욕심 나머지 그냥 완전 건축해주세요. 그냥 63 빌딩 올려주세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다 후회하는 거예요. 근데 보통 베테랑 코
수술 하신 분들 선생님들은 딱 보면 그 얼굴에 어떤 코를 해야 되는지 사이즈를 대강 아시잖아요. 의사 선생님 말이 맞을 때가 있어요. 공장형 마냥 똑같은 코를 찍어내시는 분 아닌 이상. 근데 이제 그거를 무시하고 원하는 대로 해주는 코병원으로 가게 되면 후회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욕심이 과해서도 안 되고 너무 소심해서도 안 되는 게 코 수술인 것 같아. 이게 되게 어려워요. 첫 코가 성공하기가 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수술하고 나서 이제 대망의 마지막 수술을 하게 됩니다. 윤곽 수술을 하게 돼요. 다들 아시죠? 저 윤곽한 거? 숨기고 싶어도 숨겨지지 않아. 유튜브 세상에서. 아무튼 윤곽 수술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저는 지금 윤곽 수술이 마지막이에요. 제가 칼을 댄 게. 작년 5월 초쯤에 했어요, 제가. 이 1년 지나고도 한 2개월 지난 거죠? 윤곽하고 나서 붓기 한 달 빼고 나서 바로 유튜브 영상 촬영했었는데 그때 당시 영상 보잖아요? 스노우맨이 있더라고요. 부었어. 땡땡 부어서 눈사태와 함께 굴러다닐 것 같아. 어떻게 이렇게 동글동글하고 부어있는지. 근데 그때 당시 저는 내 붓기를 모르고 그냥 한 달 빼고 나서도 제 얼굴 보면 너무 만족스러운 거예요. 사실 여러분 저는요 좀 역광대가 있었고요. 턱도 좀 하관이 발달되어 있는 편이었어요. 그래서 제 얼굴에 근데 그렇게 막 불만족하진 않았거든요. 저는 아무렇지 않았는데 그 유튜브 댓글로 누군가가 막 혹시 윤곽 수술하시면 어떠세요? 윤곽 수술 한번 생각해보세요 라고 계속 권유하는 그런 말들이 보이더라고요. 오고 메일로도 막 와요. 그러면 저 진짜 동요되잖아요. 사실 그런 거 다 무시하고 살았거든요. 근데 이제 사람인지라 자꾸 제 얼굴을 보게 되면서 내 컴플렉스가 얼굴형이었구나 라고 인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얼굴형이 제가 그렇게 예쁜 얼굴형이 아닌 걸 알았지만 그래도 만족하며 살았다면 주변에서 하나 둘씩 윤곽 수술한 분들이 막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하고 싶어지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윤곽 수술을 해야겠다 라고 붙이게 된 계기가 있거든요. 붙임머리를 해요. 붙임머리를 한 2년 전부터 하게 됐는데 아니 너무 덥잖아요. 불편하고 더워요 붙임머리가. 근데 이 붙임머리를 하고 나니까 똥머리가 하고 싶잖아요. 머리가 덥고 처지니까 포니테일 머리를 묶고 싶은데 아차차차 라는 역광대가 있었지. 그리고 얼굴이 좀 제가 넓적하다고 저 혼자 생각을 하다 보니까 똥머리랑 포니테일 머리를 잘 안 했거든요 그동안. 아무리 더운 날에도 이렇게 머리 웨이브해서 이렇게 옆으로 머리 이렇게 내려서 가리고 좀 보완하고 이랬어요. 근데 그게 한계가 있잖아요. 진짜 불편하더라고요. 근데 또 똥머리라니까 내가 생각하는 내 컴플렉스가 다 드러나고 이러니까 너무 속상했어요. 그래가지고 윤곽 수술을 그냥 해버려야겠다 마음을 먹은 것 같아요. 되게 간단한 계기긴 한데 근데 사실 저한테 완전 큰 수술은 윤곽과 코가 전부인데 와 저는 코가 더 아팠습니다. 코는요 우와 와우 너무 힘들어. 그렇게 힘들 수가 없어. 제가 사실 아까 코 얘기할 때 저는 두 번째 수술은 절대 안 할 거라고 지금 제 코가 마음에 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어쩌면 그거 제 합리화일지도 몰라요. 지금 제 코가 마음에 안 드는데도 그냥 제가 혼자서 합리화하는 걸 수도 있어요. 왜냐면 수술이 너무 아팠거든요. 일단 일주일 동안 숨 못 쉬는 것도 너무 힘들고 입으로 숨 쉬어야 되는 것도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웠고요. 코는 더 살이 째지는 느낌이 더 든다 그래야 되나? 그래서 더 아팠어요. 뭐라 그래야 돼? 이 머릿속에서 어떤 조그만 호두깎이 인형이 5초마다 시계에서 나와서 망치되고 띵동 탁탁탁탁 머리 때리고 다시 들어가고 5초마다 다시 나와서 띵동 탁탁탁탁 들어가고 이런 느낌이었어. 코가 너무 아팠어. 그리고 저는 코가 오히려 붓기가 더 오래 가가지고 저는 붓기 빠지는 게 코가 더 오래 걸렸어요. 그전엔 뚱땡이 코로 살다가 지금 많이 자연스러워진 거야. 아무튼 고통으로 따지면 훨씬 코가 심했습니다. 윤곽은 나 두 번도 해. 근데 코는 두 번 하라면 나 일단 1억 줘. 억 주면 내가 코 다시 해볼게. 아무튼 저는 그렇게 성형을 그거밖에 안 했어요 여러분. 얼굴 시술설은 제가 한번 아까 보여드린 대로 영상에서 제대로 푼 적이 있고 그 영상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궁금하신 분들은. 그리고 오늘은 성형설 푸는 거니까. 그리고 오해받았던 게 또 뭐 있었냐면 뒤트임 밑트임이었는데요. 뒤트임 밑트임은 왜지? 솔직히 나 오해받는 게 어이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오히려 뒤트임 밑트임을 하고 싶었었거든요. 한 몇 개월 전에. 뒤트임 밑트임도 한 적 없습니다. 안구 건조증이 심해서 솔직히 뒤트임 하려다가 못했습니다. 턱크필러는 진짜 아니라고 해명할 수 있는 게 제가 여기다 호두를 집어넣을 수 있어요. 자 보세요. 호두 여기 있어요. 투명 호두. 아주 마음이 고운 사람만 보이는 호두. 하나 둘 셋. 그리고 다시 빼.
오늘의 성형 퍼레이드 끝났고요. 더 얘기하고 싶어도 얘기할 게 없네요. 형님 뭐 추가해서 오게 되면 그때 다시 한번 우리 진행해 보도록 하죠. 지금까지는 여기까지였어요. 지금까지는 여기까지. 라임 죽인다. 뭐 지금 뭐 더 말해야 되나? 성게 아니라고! 아 성게 누군가한테 성게일 수 있지 뭐. 누군가 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근데 뭐 이빨 빼고 다 내 거 아닌 그런 건 아니라고요. 그리고 내가 성게면 뭐 어때? 누군가가 성게면 좀 어때요? 제발 그런 댓글 좀 달지 마세요. 성형을 했던 말든 그 내 자유지. 너그 자유니? 절대 제발 나한테서도 말고 누구한테나 우리 제발 그런 댓글 달지 말자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제 메이크업이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 우와! 이렇게 해서 제 메이크업이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 제 겟레디 위드미도 끝이 났어요. 오늘 저한테 아마도 더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 DM 남겨주세요. 근데 제가 병원 정보 같은 거는 좀 알려드리기 어렵고 이 시술이나 성형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 자세히 뭔가 알려드릴 수 있을 건 있지 않을까요? 네, 아무튼 DM 주세요. 그리고 저는 뭐 절대 지금 이 영상에서 성형 이게 이걸 해보세요 뭐 이걸 추천할게요 이런 말을 했던 게 아니고 제가 그동안 무슨 시술을 해왔고 성형을 해왔고 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찍어본 거니까 오해 안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뭐 코 수술이든 윤곽 수술이든 아무한테나 추천하고 싶지도 않고요. 사실 이게 다 위험한 수술이고 시술조차도 누군가한테는 완전 치명적인 부작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진짜 수술이나 시술은 부작용까지 감수한다고 생각을 하고 하셔야 돼요. 돈도 들잖아요. 여러분도 그런 걸 생각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감히. 그러면 우리 미우들 궁금증이 풀리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그러면 우린 다음에도 또 봐요. 안녕.